34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해군 대령이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2월 전역한 최원일 대령.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천안함 함장입니다. 최 함장은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인터뷰에 이렇게 나서시게 되셨습니까? 46명의 부하를 잃은 함장으로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 모든 게 변명같이 느껴져서 11년을 참고 있다가 이제 전역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은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전역하고는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군신처럼 여기던 군함과 46명의 부하를 잃은 비운의 함장. 한때 폐장으로 지목돼 입건까지 되었던 불행한 군인. 그가 현역 군인으로는 할 수 없었던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PD수첩을 찾은 최원일 함장. 그의 인생은 11년 전인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지휘하던 대한민국 해군 소속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침몰했기 때문인데요. 북한 어뢰에 맞고 침몰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분분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요. 당시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에 관해 말을 바꾸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증거라며 내놓는 등 미숙하게 대처한 것도 의혹을 키우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물론이고 최원일 함장을 비롯한 생존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을 책임졌던 최원일 함장이 11년 만에 공개적으로 증언을 한 건데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원일 함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그동안은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 함장과 천안함 생존자들이 이야기하는 11년 전 그날, 천안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최원일 함장이 뭔가 꺼내들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을 꼼꼼히 기록한 비망록입니다. 그 시간대는 제가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장교들하고 그때 생존자들이 기억하는 시간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적었죠. 이게 아주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처음으로 공개하는 최 함장의 비망록. 기록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2010년 3월 26일 05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최원일 함장이 백령도행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2010년 3월 26일 새벽, 천안함은 대청도를 출발했습니다. 저기가 소청도고, 지금 여기 접하는 데가 대청도입니다. 대청도고, 저희가 3월 25일, 그러니까 천안함 비격 사건이 있기 전날 풍랑주의보 날씨가 나빠서 바로 보이시는 차 뒤쪽, 저쪽에서 투멸하고 닻을 내려서 풍랑 피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26일 아침에 저기에서 다시 닻을 올려서 백령도 옴영구역으로 갔었죠. 천안함이 백령도에 도착해 해상 경비를 하던 곳입니다. 여기서 2.5km 저 보이네, 저쪽. 저기 지금 바다 경계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색깔 다른. 약 색깔 다른 그죠? 그쯤이에요. 예. 여기가 음영구역이라고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구역이라서 이쪽에서 이렇게 가깝게 경비를 하고 있었죠. 천안함이 해상 경비를 하던 백령도 음영 지역입니다. 침몰하기 두 달 전에도 이곳에서 경비를 서던 천안함이 MBC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3월 26일 밤 9시 22분. 기상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3m인지 2.5m인지 파고가 높았습니다. 하는 중에 이제 배 오른쪽, 그리고 우연 쪽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그 다음 배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함장실에는 책장, 책꽂이 각종 집기류들이 있습니다. 의자 이런 데 파묻혀서 제가 몸을 한 반 정도 거기 잠겼습니다. 잠기고 머리에 그 책하고 집기류를 맞아서 잠시 한 1, 2분 정도 정신을 잃었습니다. 당시에 배를 운전하는 소위 조타수로 당시 계획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저 왼쪽 뒤편에서 강하게 충격이 딱 오고 배가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다가 바로 90도로 거의 순식간에 꺾였어요. 맞는 순간 전쟁 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배가 그렇게 확 엎어졌을 때 그 충격과 그 소리가 엄청났거든요. 전쟁 났구나, 전쟁 났구나. 꽝 하는 소리만 들리고 그 뒤로는 이제 좀 삐 하다가 점점 정신이 잃은 거거든요. 귀가 순간적으로 먹은 거였어요.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귀가 일단 잘 안 들리면 막 계속 막 울려가지고 삐 소리만 계속 들리고 처음에는 이게 계속 우측으로 기우니까 배가 이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천안함 부함장이던 김덕원 중령, 현역 군인으로는 어렵게 취재에 응했습니다. 김중령은 당시 부함장실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 몸이 붕 좀 뜨면서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문이 평소에 다니던 문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제 위쪽에 이제 문이 생겨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일단은 빨리 나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급하게 들어가지고 사실 갑자기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 신발도 이제 그 상태로 그대로 그 벽을 타듯이 올라와서 그렇게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9시 28분 호술장 김광보 중위가 휴대폰으로 최초 보고를 했습니다. 좌초 폭발음이 났고 침몰 중이다. 구조가 필요하다. 이때 쓴 좌초라는 단어가 훗날 천안함 좌초설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김중희는 좌초라는 단어는 침몰, 조난과 같은 용어였을 뿐 최초 상황이 정확히 인지되어 사용한 용어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 포술장이 좌초라는 얘기를 했을 때에 딱히 그 거기에 대해서 용어를 수정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통상 저도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형용할 것인지 용어를 사실은 찾기 힘들었고 그 말로써 그냥 우리는 그 함대하고 뭔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는 전달이 된다는 건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예. 그 사이 정신을 차린 승조원들은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통신장 허순행 상사는 함장을 구하러 갔습니다. 공중에서 뭐 비상이함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밑에서 우왕좌왕이면서 대원들이 올라오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는 와중에 그 통신실 바로 앞이 함장실입니다. 함장실 문이 잠겨 있어서 함대도 좀 쿵쿵 쳐서 혹시 안에 계십니까? 함장님 안에 계십니까? 라고 함장님 괜찮으십니까? 라는 말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출입문이 이제 충격으로 잠겨서 우리 대원들이 CO2 소화기로 문을 부시면서 동시에 제가 빨리 함대 상황 보고를 하라. 그러니까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함대 보고 있습니다. 구조 요청했습니다. 이었고 그러니까 불을 끄기 위한 소화 호스를 내려줘서 제가 허리에 차고 대원들이 이렇게 당겨줘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백령도 해안초소에서 촬영한 TOD, 즉 열영상 장비로 관측한 화면입니다. 배가 두 동강 나더니 함미, 즉 배꼬리 부분이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함수, 즉 뱃머리 부분은 우측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배가 어떻게 됐는지. 배에 보면 제일 꼭대기에 마스트라고 호박통이라고 불렀는데 안테나가 큰 게 있어요. 이렇게 탑처럼
근데 그게 워낙 맨날 늘 높게 있던 애가 이렇게 파도에 철석철석대고 있는 거. 호박통이 동그랗거든. 바다에 철석철석 때문에 아 배가 넘어갔구나. 큰일 났구나. 보니까는 없는 거예요. 그냥 뒤에가 그냥 아예 없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운전석이 시트 뒤로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는 이제 옆으로 누워 있고 그냥 뒤에는 진짜 완전 막 종이 찢어놓은 것처럼 철판이 그렇게 찢어져 있으니까 좀 그때는 어리둥절했는데 제일 무서웠던 게 그때 보름달이었거든요. 그때 기상 안 좋았다 했더니 막 파도도 치고 왔는데 막 그 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다가. 최 함장은 적의 공격을 받은 걸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조치하는 게 이렇게 바싹 엎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적이 보이지 않게. 적이라고 사고가 아니고 네. 외부에 의한 어떤 공격으로 인한 네. 일이다라고 생각을 네. 하셨다는 거죠. 네. 올해 공격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죠. 그러고 올라와 보니까 이제 장교들이 다들 하나같이 어뢰에 맞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을 받았을 때 어뢰를 쏘면 직접 쏘는 게 아니고 그 밑을 공격을 해서 아예 두둔강을 낸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뢰밖에 없다라는 거를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위치가 또 북한하고 근접한 곳이기 때문에 최 함장은 전투 정보관과 통신장에게 어뢰 공격을 당했으니 대응 공격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혹시 이게 어뢰에 의한 공격 같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까? 그때도 계속 어뢰에 맞은 것 같다고 보고를 했고 그 PRC로 기록된 게 제장이 남아 있습니다. 어뢰에 맞은 것 같다라고 보고를 해라 라고 이제 보고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PRC로 함대에 침몰 사유가 어뢰 피격으로 의한 침몰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뢰로 사료됨. 배가 지금 침몰 중 구조청 바람. 이 함장님은 계속 북한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북한 어뢰로 사료됨. 북한 어뢰에 맞아 피격 중, 침몰 중. 그 사이 함장은 구조 작업을 지휘한 후 인원 점검을 했습니다. 승조원 104명 중 58명만 확인됐습니다. 근데 인원 보고를 하는데 끊기는 거예요. 104명인데 50번대 끊기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이지 마. 아니야. 어디 떠 있을, 전 그 생각했어요. 아, 그래. 떠 있겠지, 어디. 있을 거야. 아니야. 배는 시시각각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사고 뒤 30분이 지난 9시 56분 해경 구조선이 도착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생존 장병들은 부상자와 계급이 낮은 병사를 앞세우고 침착하게 침몰하는 배를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살겠다고 나선 장병은 없었다고 합니다. 조심해! 지시도 안 했는데 우리 대원들이 계급이 낮은 이병부터 먼저 고명장이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부상당한 대원들부터 이렇게 부축을 해서 내려주더라고요. 그게 참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몰하는 배에는 최원일 함장만 남았습니다. 최 함장은 천안함과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부하들의 손에 이끌려 천안함을 벗어났습니다. 함장님은 정말 끝까지 거기 남으셔가지고 그것까지 다 보시고 또 마지막에 본인은 안 내리겠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그 구명벌에 이제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 사령부 천안함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천안함의 가운데 연돌, 즉 굴뚝 부분은 강력한 폭발로 날아갔습니다. 배 밑바닥 철판은 아래에서 위를 향해 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선체가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죠.
밑에 폭발이 일어나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갔지. 이게 배를 때린 거예요? 어뢰가 배를 맞춘 거예요? 맞춘 게 아니고 수심 6에서 9m 물 밑에서 왼쪽 3m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버블젯에 폭발한 거죠. 올라오면서 물줄기가 올라오면서 이걸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하고. 국방부가 어뢰 공격을 가상해 만든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천안함 아래쪽 바다에서 어뢰가 폭발한 후 버블제트, 즉 강력한 공기방울이 솟구쳐 천안함을 두 동강 내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버블제트 올라온 게 이쪽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다 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배 밑바닥 철판이 아래에서 위로 휘며 중간 부분이 날아가 버린 천안함. 그날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보신 것처럼 꽝소리와 함께 배가 솟구치며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천안함이 있던 곳이 백령도 인근, 그러니까 북한과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정황상 북한의 어뢰 공격임을 직감했다는 게 생존자들의 증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소, 이 북한과 가까운 북방 한계선 근처니까 이전부터 충돌이 잦았던 곳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1, 2 연평해전이 대표적이고요. 천안함 사건이 터지기 4개월 전에도 이곳 대청도 인근에서 남북한 함정이 무력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곳 서해 북방 한계선 근처는 전군의 경계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군 수뇌부가 이 사건의 책임을 승조원들에게만 돌렸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군 차원의 작전 실패가 아니라 천안함이 경계를 소홀히 해서 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현장에서의 경계 실패는 맞지만 합참에서의 작전 실패는 없었다. 이 말은 천안함 사건 직후 임명된 당시 한민구 합참의장이 한 말인데요. 이게 천안함에 대한 당시 우리 군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긴장이 고조돼서 천안함뿐만 아니라 전군이 상시 경계하는 지역인데 이곳을 북한이 뚫고 들어와서 천안함을 공격을 했고 그래서 침몰시켰다면 이거를 천안함만의 경계 실패로 규정짓는 게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안함 사건이 터지기 4개월 전인 2009년 11월 이곳 백령도와 대청도 해상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오전 남북 해군이 서해 바다에서 7년여 만에 무력 충돌했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오전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대청도 앞바다 북방 한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우리 해군은 일제 사격을 가했고 북한 경비정은 거의 파괴된 채 돌아갔습니다. 이른바 대청 해전입니다. 그 당시에 적 함정이 저희 함정에 한 200여 발을 사격했을 때 저희가 무려 한 5천여 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저희 그 사거리가 닿는 함정이 전부 집중 공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군 가운데 사망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대청도와 백령도 해역에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해전이 대청해전인데 대청해전의 결과가 저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쪽에서는 대청해전 보복을 계속 말을 했죠. 당시 북한 인민군 총사령부는 성명을 내어 보복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사령부 성명은 최고 수위의 경고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의 무자비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다. 2010년 3월 들어 북한 잠수정이 이상 징후를 보인다는 첩보가 올라왔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도 기지에 정박 중이던 북한 잠수정이 미식별 상태, 즉 모습을 감춘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그 당시 정보가 다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들은 정보 당국에서 그런 활동이 잠수함 활동이 있으니까 대비하라는 그런 걸 보냈는데 불구하고 이제 경계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최원일 함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군의 대응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문건입니다. 제가 그거 들고 있는지 몰랐겠죠, 사람들이. 이게 최초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천안함 사고 뒤 열린 국가안보 총괄 점검 회의에서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발생 전 사전 징후를 인지하여 국방부 합참에 보고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사전 징후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해군 예비역 장성이 질문하니까 수중 침투 관련 징후였다고 답변했음. 침투 징후를 예하에 전파도 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음. 합참의장에게 조치를 취해주도록 여러 번 요구했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예하 부대인 함대는 상급 부대로부터 사전 징후가 전파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음. 이게 웃긴 게 이 문서를 보고를 하자마자 참모총장이 파기 조치를 시켰답니다. 어렵게 이 문서를 파기 직전에 구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정보의 실패 내용입니다. 피디수첩은 최 함장과 함께 문건숙 김종태 전 기무사령관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는 천안함 사고 전 북한군 이상 징후를 포착한 첩보를 군에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 함정이 들어올 때까지는 첩보도 없었다고 군대 망해야 되지. 첩보가 없을 수가 없지. 네? 이상 징후 없이 그게 애 임신하는 징후 없이 애를 어떻게 넣어? 그래 첩보가 있으면은 첩보를 장관한테 보고 하죠. 이래 이래하니 예, 조심하시오. 대비를 하시오. 그래서 그런 첩보를 장관에 합니다. 장관이 신중히 받아들여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 평상적으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모르겠고. 김태영이가 그 당시 나는 받을 때 만족하지 못해. 사람을 받으면 천안함 사건 같은 그런 저거를 북한이 모의한다면 한두 달간 하는 게 아니고. 천안함 사고 직전 김종태 기무사령관은 김태영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북한군의 이상 징후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라. 네. 천안함 사건이 2, 3일 전일 때야. 네. 내가 말일날 전역인데 한 일주일 전에는 마지막 치고를 했었을 때 네.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국방장관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평생에 의사를 딩글딩글 돌리면서 사령관이 군대 걱정하지 마시고 전역하셔가지고 편안히 계세요. 김태영 국방장관은 왜 북한군 침투 징후를 예하 부대에 전파하지 않았을까? 김 장관은 와병 중이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출근을 아예 안 하세요? 김태영 장관은 북한 잠수정의 이상 징후에 소홀히 대응한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잠수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대잠수함 경계 체서를 발령했었어야죠. 저희 스스로 적의 잠수함의 공격도 있을 수 있다라는 지 나름대로 판단은 있었지만은 그것이 오늘날같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저희 불찰입니다. 천안함에는 음파 탐지기가 장착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 경계를 주 목적으로 설계된 함정이라 잠수함 공격에는 취약합니다. 함정이 두동강 난 직후 최원희 함장은 어뢰에 공격 당했으니 대응 공격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렇게 피경을 당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비밀이어서 거기 공개하기도 힘들고 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매뉴얼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들이 맞고 오면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가서 따지거나 아니면 아들 같은 경우에 친구들 데려가서 다시 보복 공격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보복 공격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우리 함정이 어뢰에 피격당했을 경우 군은 즉각 적 잠수함을 잡기 위한 대잠수함 작전에 돌입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링스 헬기와 해상 초계기가 사고 해역에 도착한 시각은 사고가 난 지 무려 2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확실한 적의 도발이라고 판단을 안 한 거죠. 못했거나 안 한 거죠. 영해 내고 그리고 NLL이 가까운 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정 현장에서 어뢰라고 보고를 했으면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했어야 되고 물론 그 NLL을 넘어서 북한 쪽으로 공격은 하기가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원인도 모르겠고 한데 근데 배에서 일단 현장에서 어뢰 갔다고 보고했으면은 최소한 상응한 조치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수중 무의를 투하를 한다든가
더 큰 문제는 어뢰 공격 보고가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천안함에서는 상급 부대인 해군 2함대와 해군작전사령부에 어뢰 공격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해군작전을 총괄하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는 어뢰 공격 보고를 더 이상 상부로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천안함에서 올린 어뢰 공격 보고를 누락시킨 당사자는 해군 제2함대사령관 김동식 제독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뢰 피격 보고는 왜 누락시키고 좌초 그러니까 그 사유를 예. 제가 비밀 내용이 있었어요. 위에 다 설명을 해줬는데도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죠. 비밀 내용이라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김동식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어뢰 공격 보고를 누락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정인이 이 어뢰라는 걸 누락시킨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인이 누락시킨 겁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신중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1시 43분 해군작전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에 천안함 선체 파손으로 침수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어뢰 공격 보고는 누락됐습니다. 이 시각 이상희 합참의장은 대전에서 술을 마신 후 KTX 열차를 타고 상경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다음 날 01시 36분에야 군사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합참은 아예 이건 사고가 짚은 거예요. 무슨 뭐 폭발물이 터졌거나 좌초됐거나 뭐 이런 걸로 암초에 부딪혔거나 뭐 이런 걸로 본 거지. 그 심지어 저기 당일 날은 아무 비상 조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인천 해경하고 전체 해경 경찰이 가포 비상령, 의로 비상령을 선포하는데 10시, 11시 이렇게 했는데 합참의 비상선포는 그 다음날 새벽 3시. 이게 뭐 비상사태라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건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어뢰 가능성 배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합참의 한 간부가 국방부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에 바로 천안함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청와대 이종원 행정관이 쓴 비망록입니다. 1차 보고는 서해에서 초계함 침수, 2차 보고는 천안함 파공으로 침몰 중이었습니다. 함장이 바로 어뢰 피격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왜 그게 이렇게 중간에 와전이 됐는지. 함장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고했다는 건 전 들은 바 없고 우리는 다 합참을 통해서 보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함장에서부터 해군 저 이작사를 통해서 아마 뭐 합참으로 왔든지 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오늘 최근 사건 2시간 후인 23시 30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군 소행으로 예단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북한 관련성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안 한 채 북한을 지목하려면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자칫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천안함 함장은 어뢰에 맞아서 배가 두동강 났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에 구멍이 나서 침몰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셈인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천안함 승정원들은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을 보고를 했고 또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까지는 어뢰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합동참모본부로 올라간 보고에는 어뢰 공격 사실이 빠졌고 국방부를 건너뛰어서 청와대로 올라간 보고에도 어뢰 공격은 빠져 있었습니다. 어뢰 공격을 받았으니까 대응 공격을 해달라는 천안함 승조원들의 거듭된 보고와 요청이 묵살됐죠. 군수 내부의 입장을 이해하자면 북한의 공격이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장의 보고를 군수 내부가 묵살하거나 왜곡한 정황들이 이후에도 계속 보입니다. 이번에는 천안함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속초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천안함보다 남쪽 해역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속초함. 출동 지시를 받고 10시 40분 천안함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0시 55분 속초함 레이더에 고속으로 북상하는 정체 불명의 물체가 잡혔습니다. 선생님 뭐 있습니다. 야 이 새끼 시끄러 이 새끼 뭐 있지 뭐가 있어 이 새끼야. 뭐 하나 있어. 선생님 움직이냐. 5나트 10나트 15나트 20나트 뭐
항구로 UTS상 조그만 점이 하나 지나가. 그게 포탄이 뽕. 포탄을 때려보는데도 얘는 안 맞았어. 그걸 왜 안 맞냐? 우리가 포를 쏘려면, 응? QF라고 계산을 하잖아. 뽕 쏘려면 얘는 벌써 연습을 한 거야. 얘 앞지른 것 보고 이렇게 쏘는데, 뽕 쏘려면 얘는 이거 한 거야. 그러니까 안 맞은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135발을 5분 동안에 쏟아 부었어. 135발. 쏟아 부었는데, 물러가잖아. 속초함에 쫓던 표적은 북한 해역으로 사라졌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기 전 속초함에서는 놓친 표적이 무엇인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체 상황을 보고 무화태 해상 표적으로 판단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해상 표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해상 표적 무화태 현속력으로 40이나 또 북한에서 갈 수 있는 경우는 반전선밖에 없습니다. 라고만 보고 했어요. 그래서 현장이 전화를 받고 모가태라고 했을 때 해상표적으로 반잠수정 맞습니다. 반잠수정 보고를 하자 상급 부대인 22전투전대 전대장이 전화를 해서 새떼 아니냐 되물었다고 합니다. 반잠수정 하나 문자를 다 보고 그래 가서 함대에서 이제 공연부대장이 전화 온 거야. 22전대 새떼 아니야? 라고 전화를 함장이 받았을 때 함장은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많이 스쳐나가. 그렇겠죠. 이거를 그냥 끝내라는 얘기지. 이 X 다시 한번 판단하라는 건지. 함장이 얘기를 한 거야. 이은부대장이 전화가 왔는데 유영씨가 이렇게 들렸다. 새떼 아니야? 전탄장 어떻게 들려? 사통장 어떻게 들려? 포술장 어떻게 들려? 차라리 말을 듣지 못하는 거야. 새떼 아니야? 두 가지 유영씨가 들린다고 그죠? 새떼로 판명을 해라. 그러면 아니면은 새떼가 맞느냐? 그래서 함장이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천안함이 반으로 쪼개져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시점에 왜 새끼를 갖고 빨리 끝내라 현장 종결해라 라는 의미로 들린다. 또 그렇게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새끼로 판단됨 라고 문제점으로 최종을 말한다. 전대장이 반잠수정 추정 물체를 새떼로 보고하도록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새떼라고 하는 보고가 애초에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최초 보고나 없었습니다. 결정한 일이죠. 새떼 보고는. 새떼 보고도 함장이 최종 판단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함대 사령부에서 함장에게 그렇게 보고하도록 지시했잖아요.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전대장이. 야, 그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보고를 해야 하니까요. 뭐냐? 그 과정에 서로 야, 그 새떼 아이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친구였는데 그런 그 얘기가 왔다고 하는 거죠. 새떼 아니냐 전화를 했던 전대장에게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새떼 아니냐라고 물어봤던 거에 그 여러 가지 저는, 해석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사령관이 아닙니다. 예. 아, 지금은 아니시지만 당시에 22전대 맡으셨잖아요. 예,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그만큼 캤습니다. 아니요, 관심이 아니고 22 전투전대였으면은 당시에 이제 그 속초함 함장님하고 통화를 하셨잖아요. 여보세요? 예,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니, 그때 새떼 아니냐고 물어보셨던 여보세요? 사격 표적과 새떼를 혼동하는 것이 가능할까? 해군에서 오랫동안 레이더를 관측했던 전직 군 간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좀 뭐 짬밥이 있는 사람들은 예, 어느 정도 이 레이더를 십수년간 뭐 20년, 30년 본 사람들은 그걸 식별을 못한다? 제대해야죠. 실제 영상은 어땠을까? PD수첩은 속초함의 EOTS, 즉 전자광학 추적장비 영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 비밀이라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속초함이 추적한 것이 새떼라면 천안함이 왜 두 동강 났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배가 파도에도 두 동강 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회의 때 아예 공식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내가 배를 만들어서 마사한다. 원래 배는 파도에도 그렇게 똑 부러진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뭐 대통령 뭐 병역 면제자고 그 사람도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어? 그런데 뭐 배를 만들어 봐서 안다는데 청와대 안보 라인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조차가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북한 어뢰 공격 발언은 금기시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어뢰 관련 발언을 하자 청와대에 쪽지가 전달됩니다. VIP, 즉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의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확보한 거에 따르면 장관님 VIP께서 외교안보수석을 통해서 어뢰 쪽으로 답변 기우는 거를 느꼈다. 뭐 그걸 좀 지양해달라. 이렇게 그 어뢰 쪽이라고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그랬다고? 예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예 그건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네. 그 쪽지에 외교안보수석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희가 사실 교수님께 전할 말도 안 되지. 네. 아 그, 기억이 안 나세요? 모르세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최원일 함장에게도 어뢰 공격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 함장의 비망록, 어뢰 맞은 것 같다고 하자 국방부 장관이 난색을 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월 4일 일요일인데 장관이 병원에 있는 저한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그려보라 해서 그리고 그리고 어뢰 맞은 것 같다고 하니까 장관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난색 표명 적어놨어요, 이거 보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최원일 함장으로부터 어뢰 공격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런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보고가 있었다는 걸 모르십니까? 예. 모르십니까? 예. 아니, 그 본인한테 보고가 되진 않았다는 그 말씀을 아니요, 아니요. 제2함대 함장이 그런 게 아니고 예. 거기 작전관이가 고술장이 뭔가 아니요, 맞은 아니요. 함장과 제가 어뢰에 피격된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총장님은 그건 이제 나중에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일단 대원들 잘 추설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뢰라고 예.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이 함대에 보고했던 이제 어뢰 피격에 의한 거다라고 보고하셨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참모총장님들 그 보고하시는 거를 확인했고 현재 뭐 58명이 생존했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은 5월 15일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쌍끌이 어선 대평호가 어뢰의 추진 동력 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건진 것입니다. 이 물체를 발견한 곳은 천안함의 중간 부분 연돌, 즉 굴뚝의 파편이 흩어져 있던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분들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밑에서 선원이 어뢰다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갔죠. 내려가서 보니 이게 어뢰구나. 프로펠러가 일단 샤우드 하나에 프로펠러가 두 개가 끼져 있었단 말이에요. 앞뒤로. 아직까지 저희들은 프로펠러가 두 개 끼어져 있는 것을 구경을 못해봤어요. 추진체를 발견한 지 닷새 뒤인 5월 20일 군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군은 서둘러서 이 추진체의 어뢰 설계도까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는 다른 어뢰의 설계도로 드러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6.2 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은 천안함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안보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국방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정당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천안함을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을 했죠. 예를 들면은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급하게 5월 24일에 5.24 조치를 하고 5월 20일 발표를 하고 선거 끝나고 했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또 제가 아쉬운 점도 있고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우리는 이 20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암초에 의한 좌초설입니다. 천안함 사고가 난 곳의 수심은 47m, 암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두둥강 난 천안함이 떠내려간 지점의 얕은 수심을 근거로 암초 좌초설을 제기했습니다. 최원일 함장은 군이 천안함의 항적, 즉 오간 기록만 공개해도 쉽게 해소될 문제라고 말합니다. 좌초설이나 뭐 있는데 이것도 군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뭐냐면은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 항적, 배가 갔던 길을 공개를 하면 되는 걸 공개를 못했어요. 그 공개만 하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NTDS라고 거기 작전적으로 이렇게 좀 비밀이라서 그걸 공개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 공개하고 또 통신일지 이런 것들 공개를 그때 했었으면은 지금 이런 논란이 없어요. 한미연합훈련 중이던 미군의 어뢰에 맞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훈련구의 얘기가 아니고 훈련은 격렬비열도라고 객비도가 있죠. 여기 객비도 여기면은 여기서부터 거의 63km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보다도 대전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47m 수심에도 오갈 수 있는 소형 잠수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잠수함이 미군과 공동작전을 펼치던 중 천안함과 충돌한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2010년 3월에 이스라엘 잠수함이 서해에 온 사실이 있는지 이스라엘 대사관에 문의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공식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함과 천안함 사건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의혹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 당사자들을 더 아프게 한 것이 군의 조치였습니다. 군은 전투준비 태만 등의 이유로 최원일 함장을 입건했습니다. 최 함장이 잘못 대응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하를 46명이나 잃었지 않습니까? 저는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사한 전우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정말 책임감을 느끼는데 근데 이런 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작전 실패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현장 지휘관의 문제라고 호도한 거잖아요. 군의 대표 추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믿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보게 된 건 그렇게 유도를 한 거잖아요. 그들이. 군에서는 왜 내 별이 떨어지는데 내 어깨 위에 달려있는 별이 떨어지는데 병 몇 명 영관급 한두 명 정리하면 우리가 지켜지는데 너무 쉽잖아요. 최원일 함장이 입건되면서 살아남은 58명의 장병들은 패잔병 취급을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해군 내에서는 저희는 패전병이에요. 저희는 그냥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북한 어뢰에 맞은 패전병이에요. 대원들을 반 가까이 죽여놓고 살아 돌아온 패전병밖에 안 되는 그런 해군 내에서는 그랬어요. 저희랑 같이 있으면 안 좋은 일 생긴다고 같이 있지 말라고 장교한테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 천안함 사건 당시 중상을 당했던 신은총 하사. 이 후유증으로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복합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신 하사는 육체의 통증보다 폐잔병 취급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괴롭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순간에 대해서는 진짜 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 당시에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무능한 함장이라고
왜 너네만 살아 돌아왔냐고. 그런 얘기만 계속 듣고 있었죠,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 당시 작전을 지휘한 군 수뇌부는 어떻게 됐을까? 당초 국방부 징계 대상에 오른 간부는 9명, 그중 4명은 징계가 취소됐습니다. 징계를 받은 5명도 감경되거나 이후 승진을 했습니다. 결국 최원일 함장과 천안함 승조원들만 패전의 책임을 떠안은 채 11년 동안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왜 너희만 살아서 돌아왔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혼자 제가 살아서 이게 애들 봐서 미안한 거죠. 살아서 죄송해요. 계속 유가족들만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었는데 못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냥 계속 살아서 후회하고 있죠, 늘. 한쪽에서는 음모설을 퍼뜨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제가 뭐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천안함을 제발 정치에는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은 또 보수 때 일어난 사건 아니냐, 그걸 외면하고 그걸 보수는 정권을 잡으면 진보를 이렇게 힐난하기 위한 대상으로 니들은 믿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이게 반복이 11년간 계속되고 있거든요. 잊혀지는 건 상관없어요. 잊혀지고 싶기도 해요. 너무 힘드니까.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거죠. 천안함에 대한 오해와 억측, 그리고 천안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욕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천안함에서 진정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보수는 이용하고 진보는 외면한다. 천안함 생존자들은 천안함을 둘러싼 지난 11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치권이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겁니다. 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은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온갖 억측과 음모론 속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건 아마도 천안함 생존자와 유가족들일 겁니다. 천안함 생존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당시 군 지휘부는 왜 현장의 보고들을 묵살했는가? 천안함 사건의 책임은 왜 현장의 군인들에게만 지워졌는가? 이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재발을 막을 방안은 무엇인가? 여전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은 온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PD수첩은 천안함 생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진실 규명에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지켜보겠습니다.